박수로 모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간다라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 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라 기도하였으니 이에 제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아들이는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도망치지 사라진다. 어둠의 영을 가리면
ね、加えた手を含むした。で、先端で要求で、こんなにこれを、ヒューレで、マスミンティングだ。プリチェ、マスミン、グアノルした。マスミン、サンヤンだ。マスミン、キチュラスミン、これを取り上げた。セチェ、マスミン、チキュラスミン、した。イスミンの、マブリ、マスミン、チキショット。プルカネ、デオ、プランディアを、プロデュー、プロデュー、マスミン、サヤンだ。プリチェ、イスミン、マイク、ショット、キュータ。ピスルタルン、サン、イスミン、サハン、チェーン、カナダ。Gracias.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도를 배치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지금도 그날에는 율법의 자태를 지으면서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감옥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남자는 목을 자르고 또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이 국내 외국 사람들은 그냥 추방을 시키지만, 그래서 저는 사는 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 성경의 그 예화에 한 것이 많이 생각됩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한번 많이 놀랐죠.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죄 없는 자가 그렇겠어요. 예수님 그때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고치라고 할 때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죽지 않으니 죽어도만 좋은가. 돌고 저도 돌 담는 이만큼 돌로 이렇게 치면서 침을 뱉으라고 사람들이 누가 침뱉겠어요. 그냥 인상을 짚고 이렇다. 그 관계를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이 빛을 따르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자, 말씀이 마침내 6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번의 말씀으로 잘 들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 좋은 한번인식예배 다같이 있습니다. 30 신앙심대 것이 초심으로 전수하라. 둘째, 틈나는 대로 자손들의 손자들 따뜻하게 연하주시라. 셋째, 항상 웃고 살은 신나는 할머니가 되자. 넷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한 약속은 꼭 지키자. 다섯 번째, 아이들의 세계를 존중해 주자. 여섯 번째, 다섯 번 칭찬하고 세 번 공면하고 한 번 부지런하자. 첫 번째,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빼고 세대 차이를 줄이자. 여덟 번째, 꿈과 희망을 듣는 할머니가 되자. 아홉 번째, 권위적이보다는 친구 같은 할머니가 되자. 열 번째, 가족들에게 최후의 안식처가 되자. 최승규 골목사님. 골목사님이 하셨으면 좀 그렇게 생각할 스타일입니다. 자, 강남산 세만의 교회에 오시고 명은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로 수여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세계적 있다. 아멘. 자, 주님으로 다시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이름을 교회에서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땅에서 흘러버립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름을 나누시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키는 대로 사시는 것 같이 우리 대를 사하여